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은 오쇼에 금전 지원 같은 지원이 있었지만 제가 반바지 콘텐츠 하고 싶어요 해서 진행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습해지고 곧 비도 올 거고 그럴 땐 반바지만 한 게 없죠. 오늘 추천드리는 반바지 제품들은 오쇼에서 저희 스토커즈 쿠폰을 입력하시면 추가로 1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반바지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패스 스튜디오 제품인데요. 여름 시티보이 맛을 내는 린넨 쇼츠. 와이드핏이지만 무릎까지 내려오는 기장감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루엣이 시티보이 맛을 내주고요. 원단감은 얇은 린넨이 아닌 좀 힘있고 탄탄한 느낌의 린넨이어서 그게 모양을 좀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허리 밴딩과 스트링도 달려있는데 지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싼 티가 안 나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민망한 부분이지만 제가 여기까지 봤어요. 이렇게 지퍼 부분에 초록색 네이비색 스티칭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시티보이 모두가 사랑받는 요즘 이렇게 통 넓고 긴 기장감의 반바지에 통 넓은 넉넉한 실루엣의 상의랑 매칭을 해주시면 시티보이 뚝딱! 블랙 포함 4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니까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제품이 나에겐 통도 넓고 기장감도 길다 하신다면 좀 더 무난한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나인믹스 제품입니다. 엄청 통이 넓진 않지만 적당히 여유 있는 깔끔한 실루엣이에요. 그리고 매니저 기준 기장감이 되게 안정적이었다, 엄청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라는 표현을 해줬어요. 앞서 보신 제품보다 살짝 얇은 감이 있는데요. 이게 느껴지기엔 린넨이지만 알고 보면 코튼으로 만든 페이크 린넨입니다. 허리는 밴딩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고 사이즈 스펙트럼이 어마무시해요. 3 앵라까지 나오니까 기존에 나왔던 사이즈를 작았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소화하실 수 있는 반바지. 게다가 이 제품은 가성비 제품군이니까 가격도 혜자죠? 네 가지 무난한 컬러로 나오지만 이 코코아 색감이 브라운 계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좀 물 빠진 듯한 갈색이라서 여름에도 더워 보이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브라운 컬러로 좋을 것 같았어요. 가성비 린넨 맛을 내는 제품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제 코튼으로 소재를 바꿔볼 건데요. TNGT 제품입니다. 면 쇼츠는 클래식하면서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하기 굉장히 좋아요. 기장감도 적당했고 트렌드를 반영해서 와이드핏으로 나왔는데 엄청 통이 넓지 않아서 부담스럽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카고 포켓 디테일이 쾌감 포인트였는데요. 두 개 포켓이 레어링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픈 형식의 포켓이 하나, 똑딱이가 또 하나. 이 디테일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투플리트 디테일도 들어갔지만 엄청 풍성해지는 실루엣은 아니고 허리 심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너입을 했을 때 굉장히 이쁠 바지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꽤나 단정하고 클래식한 룩 연출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 컬러로 진행되는데 이 베이지 톤이 노란기가 엄청 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디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 색감이라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은 콜드웜 제품인데요. 여름에 코튼 나일론 혼방 제품도 추천드리기는 해요. 얇고 바시락하대 코튼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매트함을 살려줘요. 똑딱이 버튼과 지퍼 여민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위로 돌핀 버클이 달려있거든요. 이 돌핀 버클 때문에 이름이 돌핀 셔츠예요. 이게 스트랩 처리되어 있어서 사이즈 조절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양쪽 포켓 디테일인데요. 포켓 자체가 동글동글하게 들어가서 좀 귀여운 맛도 나고요. 한쪽 덮개가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이게 포인트 디테일이 되는 것 같아서 남다른 쇼츠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주머니에 손을 싹 넣어봤는데 주머니가 메쉬예요. 이런 팬츠는 프린팅 셔츠에 번거진 모자 하나 써주면 여름 끝. 저는 이 베이지 카키 컬러를 추천드리긴 하지만 무난한 차콜 컬러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지금부터는 나일론 팬츠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라운지 APT 제품은 시티보이 맛을 내기 좋은 나일론 팬츠예요. 얇고 바지락한 나일론 소재감에 허리는 밴딩 스트링으로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팬츠의 키포인트는 이 양쪽에 달린 포켓 디테일이요. 이게 그냥 옆에 하나 달릴 수 있잖아요, 카고 팬츠처럼. 근데 이게 앞뒤로 나눠져서 달려있어서 또 이게 또 흔하지가 않다. 그래서 데려왔다. 기장감이 저희 모델에겐 시티보이 맛 내기엔 조금 짧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만 키가 조금 더 작으신 분들께는 기장감이 좀 더 길게 시티보이 무드 맛으로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베이지 컬러는 노란기가 좀 더 도는 클래식한 베이지 컬러감입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자, 다음은 슬릭앤이즈의 요요 쇼츠. 이름이 너무 귀여워. 요요. 유니크하면서 확실히 통이 넓은 나일론 쇼츠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얇고 바스락한 나일론 소재가 쓰였고요. 허리는 밴딩과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는데 스트링이 안쪽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턱이 두 개, 뒤쪽도 턱이 하나. 볼륨감이 풍성합니다. 기장감도 제가 준비한 제품 중 좀 짧은 편에 속했는데요. 정말 실루엣적으로 유니크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3컬러로 진행되는데 이런 유니크한 실루엣의 팬츠는 시작하기에 블랙 컬러가 좋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코요테 컬러감이 브라운 애쉬 컬러감이 분해가 났고요. 은은한 광택감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슬릭앤이즈 셔츠를 좀 오버한 사이즈로 구매하셨다 하신다면 이렇게 찰떡, 콩떡으로 매칭하기 딱 좋은 셔츠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이거 통이 겁나 넓다고 하긴 했어요. 이거 입고 막 쩍벌하시고 이러면 어? I can see 반주. Stalkers. 자, 다음은 나 멋이고 모르겠고 땀 많이 나고 가성비 여름 쇼츠가 최고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일론 가성비 쇼츠를 준비했는데요. 가격이 very nice, right? 얇고 바스락한 나일론 소재감에 광택감이 없이 매트한 편에 속했어요. 허리는 밴딩에 스트링이 되어 있는데 이 스트링에 스타퍼가 달려있어서 저는 이것도 호였습니다. 게다가 벨트에 이 링까지 달려있어서 에어팟 케이스 달고 다니시면 될 것 같네요. 기장감은 저희 모델 기준 엄청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적당한 기장감이었습니다. 허벅지 통도 여유있게 나왔기 때문에 막 입기 좋은 가성비 나일론 쇼츠입니다. 6가지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바지 하나 살 때 이거 두 개 사버리시면 되죠. 자, 마지막은 스웻 쇼츠 빠질 수 없겠죠? 페이퍼보이 제품인데 이름대로 헤비 코팅이 사용된 쇼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웻류의 쇼츠가 좀 얇으면 좀 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툼한 헤비 코튼으로 준비했다. 이 제품 탄탄한 원단감에다가 기장감도 적당한 기장감으로 나와서 아주 막 삐뚤빠뚤하기 좋아요. 하지만 스웻 쇼츠를 고를 때 감성이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누리끼리 스트링이 달려있는데 이게 마치 리그헨스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이 스트링 자체가 애매한 데서 끊기면 괜히 시선이 거기한테 더 가는데 아싸리 길어 보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가격이 저희 스토커즈 쿠폰 먹인 가격이에요. 잘 골라왔죠? 게다가 7가지 컬러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대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진짜.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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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OCO와 함께 올 여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캐주얼 쇼츠 추천을 해봤는데요. 꼭 스토커즈 추가 할인 쿠폰을 써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제한 있으니까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또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녕!